무쌉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제가 기존에 시청해오던 뮤직비디오의 느낌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바이브를 갖고 있고 이 음악, 이 비디오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틱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파이라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되었고 10월 2일날 업로드가 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뱅컥. 이 비디오가 올라오고 설명글을 보니 요즘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이전에 다른 비디오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지금 연일 태국에 대한 소식은 한국의 뉴스에서도 비중 있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워낙 좋아하고 올해는 갈 수가 없었지만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갔던 곳이 태국 방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애정이 정말 많고 제가 방콕 시티 바이브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콕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방콕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분들이 괜히 이유 없이 지금 이런 운동을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고 잘못된 거를 바꿔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바꿔보기 위한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데 가슴 아픈 일인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뭐 한국에 있지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라의 뱅컥 비디오를 볼 건데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해석을 해보면서도 예술적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사회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비디오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라의 뱅컥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the jackpot, bulletproof, the indestructible caster. I'm a damn boss. 여기 가사가 좀 의미 있는 말들이 많아요. 여기 I'm a tower, top of the world screaming, I got the power.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뱅콕을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Yeah. 한국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약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물도 계속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썩은 물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물을 이제 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 진짜 뭔가 좀 예술적이다. 제가 태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정말 나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예술적인 바이브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의 음악은 좀 처음 들어봐요. 가는 길은 틀리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예술적인 길을 가고 있는 아티스트, 여성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힙합의 노선을 약간은 걸어가고는 있지만 예술적인 성향을 더 많이 뽐내고 있는 여성 아티스트 중에 림킴이라고 있어요. K-POP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약간의 림킴의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Jump on my Bangkok, get on my Bangkok.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사랑하는 고향이자 도시인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Bangkok City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I'm the nigga under your bed, keep it up, I'm a monster. Run up a monster. Me and the squad, yeah, we're the rockstar. I'm the Naga라고 돼 있는데 Naga가 뭔가요?
괴물을 꺼내다. 나와 팀, 그래 우리는 새로운 락스타. 잘못된 것을 바꾸고 지금 12대 분들이 태국에서도 젊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가사에 좀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New wave, new day. 지금 선생님 역할로 나오는 배우와 학생 역할로 나오는 파이라의 그 뭔가 대립되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의 약간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음악이 되게 예술적이다. 와, 진짜 신선해요. 제가 400여 개가 넘는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더라고요. 개수를 세보니까 가장 유니크할 것 같아. 피플스 GOAT 히스토리. 어, 하필 또 책의 제목이 또 저렇네요. 시민들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 아니야? 오, 영상 진짜 특이하다. World's greatest, riding through Scooby with the top down, riding on a new wave, it's a new day. 이분의 예술적인 바이브에 감동한 것도 있는데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움직임을 이분의 바이브에 잘 녹여서 예술적이고 건설적이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진짜 신선했어요. 태국의 래퍼들과 인스타그램 친구를 많이 맺고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 저는 페이스북은 안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 이제 시위하는 모습들의 포스팅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전부 이제 뭐 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도 내용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우리의 시위를 집중해줬으면 좋겠고 세상을 바꾸어 보고 싶어서 이제 다들 그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지지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예술적인 바이브로 표현한다는 거가 너무 멋있어. 우리가 알면은 흔히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가들은 음악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겠지만 음악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술적인 느낌으로 현재 지금 방콕의 상황을 잘 표현하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주목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되거든. 이런 비디오들은 뭔가 미술관 같은 데서 전시할 때 틀어주면은 되게 좀 입체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굿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